정치 선동가 조국 교수는 SNS에서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다라고 썼습니다. 조 교수는 이영훈 교수의 저서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종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지만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라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호칭을 선사하겠습니다. 조국은 부역, 매국 친일파, 그리고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역, 매국 친일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유했으며, 보고서 내용에는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한 반일을 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반일 프레임으로 득을 본 사람은 일본 자민당 아베 총리입니다. 국내 여론과 언론을 반일주의로 선동하면서 일본 자민당 승리를 안겨준 자들입니다. 조국 교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젊은 학생 청년들을 죽창을 들으라고 선동질을 했습니다. 역겨운 매국노 진정한 친일파입니다. 조국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서울법대 파리학번으로 NL 주사파 김영한 씨와 동기입니다. 서울대 파리학번이 NL 주체 사상을 전파했으며 파리학번이 1985년에 되면 4학년이 됩니다. 그리하여 1985년 이후 거의 서울의 대학가의 학생 운동권은 NL계열 운동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서울대 파리학번으로 당연히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에 연루되어 국법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습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조직원이 3,500명에 달하는 남노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 조직입니다. 산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산호맹은 레닌의 당 조직 건설 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 지도부로 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구역질라는 책을 발간하여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법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데 물꼬를 트게 한 인물입니다. 북한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국 교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강력한 주장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대남 적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종북스럽고 북한 대남 간첩 같습니다. 80년대 파리학번 좌익 운동권 출신답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용훈 교수를 향해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천박한 선동꾼의 모습입니다. 죽창가 울리며 죽창 들어라고 선동한 전체주의 파시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낙인 찍어 국민을 둘로 나눠 저급한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조국 당신 아닙니까? 너무 저급하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용훈 교수를 비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첫째, 조국은 법대 교수라고 하지만 법 전공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을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책들을 보시면 이게 법 전공 교수의 책입니까? 이럴 거면 법대 교수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던가 왜 법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드름 피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그토록 비난하 폴리페서를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대 교수 역량도 안 되면서 교수 자리 지키려고 발악하지 마시고 과거에 당신이 했던 발언들을 책임지시고 내려오세요. 둘째, 조국 교수는 과거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안 하는 뻔뻔한 인간입니다. 조 교수 논문 제목은 심각하게 빨갛습니다. 좌익 이념에 미친 인간입니다. 논문 표절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 교수는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학과 선배였던 김도균 씨가 그 전에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8문장 342자, 즉 논문 한쪽의 절반 분량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꼈습니다. 그런데도 조 교수는 각주의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인용된 문헌은 내가 직접 읽은 것이기에 논문을 재인용하지 않고 원문 직접 번역했다. 정밀하게 비교해보면 인용된 외국 문헌의 문장의 배치나 번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명대로 정밀하게 비교해보니 논문 한쪽의 절반 분량이 토씨 하나 차이 없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인격도 저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때와 상황에 따라 거짓말과 변명하는 저급한 인간이 조 교수입니다. 최근 SNS에서 조국 사퇴 촉구한 제자들에게 극우 태극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글에서는 극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극우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선생이라는 자가 학생들을 비난하고 그것도 조 교수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학생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극좌 조국 교수님, 극좌 교수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글을 휘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 그만두셔야 합니다. 지난 2004년 4월 12일 서울대 대학 신문에 기고한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에서 폴리페서들에게 사직을 촉구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교수 사직하시고 조 교수 재산이 54억 7,645만 원 엄청 많던데 남은 여생 구역질 나는 거짓말로 학생들 상대로 더 이상 등쳐먹는 행동 그만하시고 54억이 넘는 재산이면 죽을 때까지 정치지 선동진 안에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만 좀 설치십시오. 이상입니다.